영수는 꿈이 뭐예요? 작가를 꿈꾸고 있긴 한데 예술 쪽. 글쓰기를? 아니, 그림을 그리는 쪽. 그림을 그리는 쪽? 네, 화가나 웹툰 작가 아니면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나랑도 나중에 만나요. 네. 신평고등학교 자랑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자랑이요? 축구부? 축구부? 유명하구나. 저번에 대회 우승하고 있어요. 어허. 그럼 응원도 하고 그러겠다. 응원은 딱히 안 하고. 형원님 꿈이 뭐예요? 저요? 네, 디자인 중이요. 시각 디자인 같은 거? 네. 재밌어해 그런 거?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결과물 만들어진 게 너무. 시각 디자인과 과제 많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다. 근데 너무 멋있는 일이야. 그지? 열심히 해. 응원할 테니까. 재강이 꿈이 뭐예요? 아마 영상 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직접 찍어보고 편집도 하고 그래봤어요? 해물나다가 하나가 막힌 것 같아. 아직은 그냥 컨텐츠 보는 거 재밌죠? 많이 보면 공부 돼요, 진짜로. 이름을 알려주세요. 누구래? 서연입니다. 인지성. 아, 맞아. 꿈이 뭐예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데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고 하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배우를 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배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노래도 배우고 있어서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드라마도 나오고 싶고 영화도 나오고 싶고 그냥 다 해. 나한테 어떤 기회가 먼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뮤지컬 하고 있다가 영화 하게 되고 그러면 드라마 하게 되고 이렇게 오가다 커지더라고. 그래, 진짜요.